한약 먹고 이렇게 해갖고 어제 운동과 얘기하니까 시청자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요? 네, 지금 400명인데 거의 100명이 빠져나갔어.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과하게 이상하잖아요. 시험 얘기하자, 시험 얘기하자. 저 시험 얘기해. 시험 얘기하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지. 재밌는 얘기 어떤 연애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연애 선생님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오늘 진짜 연애 얘기를 해야 돼. 솔직히 시험은 준비하면 되잖아 또. 저는 뭐, 돌아가면서 연애 오늘 같은 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니까 선생님부터 연애 얘기 해볼게. 아니 그래 애들이 막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100명이 빠져나. 아, 새끼들 진짜 의리 없는 새끼들 진짜. 빨리 결혼사 일단 빨리 선생님부터 빨리 결혼사부터 얘기해. 어너너 쉬기 올라온다고. 결혼사. 아, 의리 없는 새끼들 진짜 진짜. 빨리 러브 스토리 얘기해야 돼. 그것은 계속 아까 누가 해병대 출신이면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냥 육군 출신이에요. 머리는 그냥 까는 거. 군대 얘기 하지 마. 군대 얘기 하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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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시험과 관련된 얘기. 아니 연애 얘기도 싫어. 아, 그 빠져 계세요. 빠져 계세요. 쌤. 안 하고 싶어. 쌤, 근데 유일한 싱글이 갈 수 있잖아.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아니, 아니, 너는 무슨 연애 얘기해? 어, 가장 최근에 했던 연애 이야기. 결혼 이야기 하세요. 결혼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선배님께서. 난 결혼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대체 어떻게 언제 기억이? 선생님 몇 살에? 쌤은 언제 했냐? 몇 살에? 기억이 막 가물가물. 몇 살이니까 몇 살에? 27. 너무 빨리 하셨네, 진짜로. 96년 9월 15? 1일이 결혼기념일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여튼 태종쌤이시면 태종쌤이지. 그 너무 오래돼갖고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몇 90 어, 몇 년? 95년? 96년. 96년? 어? 96년에 결혼하셨다고요?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졸업하고 바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럼 몇 년? 15년? 아니구나. 15년? 아우 25년? 아, 25년! 25년 초잖아요. 아 왜 그래? 25년. 25년.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니 나와라. 태종이 형 돌싱이 니 나와. 유정훈? 나 돌싱 아니야. 돌싱에서는 못돼서. 아니 돌싱에서는 못했는데 돌싱 아닌데 돌싱이라고 하잖아. 감사해야지. 결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나? 못해봤잖아. 반하셨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하세요. 소송 갈 수 있어요. 아, 소송까지 아니에요. 아닌데 저기 뭐야. 도시가 아니고. 진짜 억울하잖아. 솔직히 억울하잖아. 도시 아닌데 도시라고 하니까. 조금씩 올라오세요. 빨리. 도시는 아닙니다. 아니 뭐 됐어. 뭐. 너무 오래 해갖고 기억이 가물가물. 아 진짜. 선생님 그 마지막 연애 이야기. 아니 선생님 그래서 몇 년에 결혼하셨어요? 저는 2008년. 2008년? 네. 저 되게 늦게 했어요. 2008년 12월 5일 저녁 5시. 이제 응? 이제 13년? 13년? 13년이죠. 13년 전. 13년. 그래도 아들 몇 살인데? 12살. 12살?